안녕하세요, 미국 이모 비바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애기 제이와 함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 요새 완전 찡찡 대폭발이에요. 그래도 밤에는 좀 통잠을 자가지고 한 대여섯 시간은 쭉 자주는데, 아, 요새 엄마 껌딱지 이제 분리불안이 시작되는 그런 애착 형성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저희 가족이 좀 하반기에 또 재밌는 계획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구독자분들께 이런 계획을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지금 제이가 기분 좋을 때 빨리 찍어야 돼가지고 제가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네요.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에서. 근데 말이 너무 빠르면 조금 천천히 돌려가지고 영상 그 재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 상반기에 진짜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어요. 상반기에는 제가 출산휴가 3개월 하고 바로 회사에 복귀를 해서 직장생활도 하고 뭐 집안일도 하고 이렇게 육아도 하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방송 출연 두 번이나 했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회계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회계사 시험은 네 과목 중에 지금 세 과목을 패스를 해놨어요. 그래서 한 과목만 남았는데 그래서 올 연말까지 11월까지 마지막 한 과목 좀 마무리 해놓는 게 제 올해 목표입니다. 혹시 올해 뭐 그 새해에 목표 세우셨던 것 중에 아직 뭐 그 다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저와 함께 이제 그 좀 새해 기분으로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뭐 연말까지 뭐 마무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또 연말까지 마무리하면 참 좋겠죠. 어쨌든 그래서 상반기에 진짜 1분 1초가 너무 바쁘고 진짜 초단위로 스케줄을 보내면서 진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와중에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있죠. 타주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타주 이사는 거의 이민 생활을 다시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이고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저희가 지금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이삿짐도 어느 정도 좀 싸놓고 반 정도는 한 두 달 전부터 이삿짐을 싸놨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막판까지 쓸 물건들 좀 정리를 해서 이번 주에도 마무리하는 것이 저의 계획인데요. 저희가 어디로 떠나냐면 바로 텍사스 어스틴으로 갑니다. 어스틴! 지금 어스틴 완전 핫한 곳인 거 아시죠, 여러분? 어스틴에 테크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스틴으로 캘리에서 특히 어스틴으로 이주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 그 트렌드에 좀 편승을 해가지고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저희가 텍사스로 가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또 여기 캘리포니아의 미친 물가. 요새 진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는 하는데 캘리포니아 유독 좀 심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장바구니 물가도 너무 오르고 렌트비도 너무 오르고 그래서 이런 생활비 에 대해서도 제가 또 동영상을 따로 좀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고 아무래도 아기를 낳다 보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아이 교육 관련해서도 좀 한 가지 좀 영향이 있고요. 텍사스가 프로퍼티 텍스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공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교육 쪽에 그 버짓이 많이 편성이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텍사스 쪽에 좀 교육적인 부분도 아무래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저희 남편 때문입니다. 제 남편이 직업이 양궁 코치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선수 생활을 오래 했었고 미국에서도 양궁 코칭을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어느 쪽으로 가서 비즈니스를 오픈을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텍사스 어스틴을 결정을 하게 됐어요. 뭐 텍사스 쪽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뭐 아무래도 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텍사스가 그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잖아요. 그 부분도 조금은 작용을 했죠. 그래서 네, 어스틴으로 이번 달에 가게 됐는데 어스틴에 계시는 분들 저희 환영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맨땅에 헤딩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설레는 마음도 있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 분들도 너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격려해 주셔가지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 그래서 지금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저희가 이사 업체를 또 고민을 하다가 한인 업체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경험을 해보고 좀 좋은 곳이라고 판단이 들면 이런 인포메이션 필요하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연락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야 괜찮아? 엄마 조금만 더 말해도 될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이사 준비에 많이 집중을 해서 뭐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짐은 다 일단은 붙이고 차는 가져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차로 운전을 해서 한 3박 4일 정도 일정을 잡고 천천히 이주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차로 이동하는 모습도 좀 카메라에 담아보려고 하니까 또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고요. 아, 아기와 함께하는 3박 4일 로드트립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는 좀 아기를 케어를 하고 아기 좀 키워놓고요. 저 계획하고 있던 그 마무리 과목 회계사 시험 마무리 좀 지어놓고 그리고 저도 내년에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뭐 레주메 열심히 돌리다 보면은 한 군데에서는 받아주는 곳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 지금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하고 다 모든 것이 다 지금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열심히 해서 이런 미션들을 다 수행을 하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안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 그리고 방송 얘기 말씀드리려고 했죠. 저희가 방송을 어떻게 출연을 하게 됐냐면 작가님들한테 이메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어디 프로그램에 무슨 작가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방송 출연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그냥 너무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요? 나를? 저를요? 왜요? 왜요? 했는데 한번 하고 나니까 이렇게 연결도 되더라고요. 다른 작가님들 또 방송을 보고 또 연락을 주시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이게 또 외주 작업을 했던 거는 사실 작년에 그 LGU 플러스에서 그 임직원분들을 위한 그런 내부 자료로 사용을 하신다고 그 랜선 트립 그 영상을 제작해달라고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외주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아마 그거 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가님들한테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봤거든요. 제 채널을 어떻게 아셨냐고. 근데 뭐 그냥 검색하다가 아셨대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운이 좋았던 걸로. 그래서 굉장히 운 좋게도 이제 방송 그 채널 S 다시 갈지도라는 여행 프로그램 하고 그리고 MBC에서 하는 생방송 오늘 저녁 거기 이제 오늘 저녁 세계 여행 가자는 그런 코너에 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너무 운 좋게도 이렇게 또 재밌는 추억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뭐 작가님들 혹시 텍사스 어스틴 촬영 또 영상 필요하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또 재밌고 다채로운 영상 담아가지고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여기까지 드렸고 다 한 것 같죠? 양궁 그리고 저희 2주 하는 거 양궁 얘기 그리고 방송 출연한 거 또 뭐 있지? 이제 시험 얘기도 드렸죠. 네,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신이 없어요. 이제 아기 낳고 나니까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지금 아기 또 기분 안 좋아지고 있죠.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아기 자고 있을 때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진짜 육아가 제가 태어나서 해본 일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고난이도의 일이고 진짜 육아 공부도 정말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아기 케어하는 것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유식 하루에 3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유식 만드는 것도 장난이 아니고 이유식 만드는데 그 재료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 친정엄마랑 시어머니께서 제 산후조리랑 아기 이제 육아하는 거 많이 도와주시고 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이런 이제 대폭적인 지지와 도움 덕분에 열심히 이 행복하지만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캘리포니아 물가에 대한 영상 그리고 이제 이주하는 과정에 대한 그런 영상 그런
영상들로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주희야, 안녕. 안녕히 계세요. 주희, 안녕히 계세요.